야, 로맨틱하다. 데이트한다고 극장까지 빌리고. 난 그런 거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. 놀리지 말죠. 어? 나 그럴 기분 아니니까. 놀리는 거 아닌데? 진심 멋있다고. 근데 우리 장성결 씨께서 무슨 바람에 불어서 날 먼저 찾으셨을까? 이렇게 맛있는 차도 대접해주고 말이야. 뭐 무슨 바람이 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결벽증 안 고쳐줄 겁니까? 그쪽 꽤나 유능하다면서요. 와, 이런 모범적인 발언 훌륭해. 아주 훌륭해요. 그래, 이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겼습니까? 그렇다기보다 불편하네요. 요즘 들어서 유난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.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온적 없었는데. 그 이유는? 왜 지금껏 불편함 없이 지내온 본인의 생활이 불편하다 느껴진 거냐고 묻는 겁니다. 기로솔 때문이요. 기로솔 씨 때문에 변하고 싶습니다. 함께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거든요. 좋은 현상이네요. 이유야 어쨌든 드디어 본인의 의지가 생긴 거니까. 그럼 이제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? 뭐든? 뭐 그러시든지. 오케이. 오늘부터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.